안녕하세요, 텃바디입니다. 제가 여주땡님에게서 온 크리스마스 선물 분갈이 해줬습니다. 분갈이? 아니고 식재 해줬습니다. 딸기맘님이 말씀하시기를 상토를 아니 뭐라 그랬지? 영양분 있는 걸 하지 말고 마사를 많이 해서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셔서. 그 분갈이 전용 마사토가 많이 들어있는 거 구매해서 분갈이 해줬습니다. 분갈이 아니라고 계속하면서도 분갈이 분갈이 이러고 있어요. 어때요? 벨바라. 제가 분갈이 했는데 식재 해줬는데도 너무 예쁘게 식재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원종 에보니 슈퍼 클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주땡님이 보내주시는 사진보다 더 예쁘지 않나요? 혼자 하면서 와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이러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 금. 저희 집에서 봐도 예쁘죠? 이거는 그린 뷰티 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린 뷰티 금. 요게 제가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요즘 땡님께서 영상에 한번 보여줬던 아이 같아요. 제가 그 영상에서 봤었던 여기에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했던 그 아이 같아요. 그 아이가 저에게 온것 같습니다. 엄청 예뻐요. 그리고 이 아이는 맥라이징이라고 되어 있죠. 맥라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색깔 너무 예뻐. 정말 예쁩니다. 제가 요렇게 색깔 드는 걸 좋아하나 봐요. 엄청 예뻐요. 와우, 너무 예뻐요. 그리고 여주땡님께서 말씀하신 흑장미. 요게 가격이 된다고 하셨던 건데 두 개입니다. 이거 쌍두예요. 보이시죠? 엄청 예뻐요. 그런데 이게 흑장미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이도 흑장미랍니다.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쵸? 근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요 아이가 이렇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겠어요. 흑장미라고 하는데 많이 달라요. 어떻게 될지는 잘 키워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식재하고 나니까 훨씬 더 멋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마리아 근무지랍니다. 그런데 얘가 머리가 삼두예요. 삼두. 세 개인데, 와, 진짜 예쁩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심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망설이다가 사각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이쁘죠? 제가 식재까지는 이제 제대로 하는데 관리도 잘할 수 있을지 일부러 조금 반짝반짝하라고 물기가 조금 있죠? 물기 가시라고 아까 흔들어주고 했는데도 아직 남아있어요. 그쵸? 그래도 너무 이쁩니다. 안에다가 두고 자리 잡을 때까지 그네들에다가 둬서 베란다로 보낼 생각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예쁜 아이를 선물로 주신 여주땡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쁘게 잘 키워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다육이 예쁘죠? 사랑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짜잔! 엄청 예쁘죠? 고맙습니다.